생각보다 상당히 불안정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턱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비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자다가 숨을 자꾸 안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병원에 가면 양압기를 주로 처방받습니다. 근데 이 양압기가 보시다시피 쓰기가 상당히 괴롭죠. 힘들고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사실 그 대안이란 게이 구강장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도 그동안에 병원에 공급만 할 때는 몰랐던 부분을 근래 발견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만들어져 온, 즉 턱의 위치를 결정해서 온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잡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둔게 바로 투스텝입니다. 턱의 위치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가드를 맞추고 오늘 세팅하는 분을 모셔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또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구강장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장치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 특히 고정형, 위아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고정시켜버리는 장치는 잘못 만들어진 채로 장기간 쓰게 되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턱의 위치를 원하는 만큼 딱 당겨 놓으면 효과는 좋은데 턱에 무리가 가거나 이빨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럼 약하게 잡아놨어요. 턱은 괜찮은데 효과는 부족하고 또는 효과는 좋은데 턱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균형이 잡힌 턱도 괜찮고 효과도 좋은 그런 위치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고정형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턱의 위치를 제대로 못 잡은 채로 장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누구도 체크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자만이 그 느낌을 아는데 사용자는 뭐 원래 이렇게 불편한가 보다 하면서 쓰다 보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스럽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며칠 쓰면 뭐 괜찮지만 장기간 쓰면 쓸수록 데미지는 점점 쌓여갑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턱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불안정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턱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이오가드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편안하고 조용한 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래 턱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잘 맞는지부터 착용해 볼게요. 위에 먼저 끼시고, 오케이. 자. 아래를 낍니다. 자, 지금 착용한 상태에서 어디 치아가 쪼이거나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턱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되게 중요하죠. 자, 아랫턱 앞으로 최대한 쭉 내밀어 보세요. 뒤로도 쭉 가보세요. 앞으로, 뒤로. 자, 뒤로도 많이 가고 앞으로도 많이 가네요. 턱 관절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뒤로 많이 간다는 거는 자는 동안에 뒤로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 바이오가드의 원리는 뒤로 떨어지지 않게 설정된 위치가 유지될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턱의 위치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좀 복잡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위아래가 어떻게 물리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짠짠짠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물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자, 이제 턱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를 잡기 위해서는 자, 앞으로 쓱 내밀어 봐요. 내밀었는데 내가 불편하다 하는 위치까지 한번 내밀어 볼게요. 턱이 좀 부담이 좀 있는데 네. 그 정도 되면 좀 부담이 있어요. 네. 1mm만 뒤로 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1mm 차이로 부담이 있고 없고 하죠. 그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부담은 아까보다 좀 덜해졌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입을 했다가 그 위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지금 보면 턱을 앞으로 내밀면서 자꾸 좌우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치를 끼고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맞출 때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이 다 턱이 틀어지는 일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구강 안에서는 그 틀어졌는지 잘 맞았는지를 정밀하게 맞출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해서 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맞춰보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볼 건데 자, 턱을 쓱 내밀어서 2 오케이. 지금 그 위치 딱 괜찮아요? 턱에 부담이 없어요? 네. 네. 자, 2.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 입술을 오므리세요. 자, 1분만 있을게요. 그렇게 해서 장치를 빼서, 여기다 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만큼 나왔는지, 어떻게 틀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일단 정중선이 얼추 맞죠? 네. 그 다음에 아래 턱이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지금 약 한 6.5mm 정도가 전진을 했네요. 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자 아까처럼 그 위치를 내가 위치를 잡는다 생각해서 잘 잡아보시는 겁니다. 자, 임의적으로 잡았을 때, 허공에서 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슥 내밀어서 물어보세요. 자,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많이 틀어졌죠? 네. 턱이 쑥 틀어지고 이쪽은 턱이 이렇게 가고 이쪽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네, 이제 하악의 가이드를 부착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준비한 이 가이드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상악과 아주 한 1mm에서 1.5mm 정도 상악과 하악의 이 크기 차이가 많이 나도 안 되고 이게 틀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가이드를 잡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줘야 장치를 완성했을 때 사용자가 되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장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완성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바이오가드와 함께 편안하고 조용한 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